오토바이를 타고 가평 투어를 가다가 명지산을 올라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 한참 가다가 어떤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줌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분명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가는데 옆에 길이 아닌 곳에서 어떤 아줌마 목소리가 정확히 들려왔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알고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길래 나는 겁이 질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 후에 나는 명지산을 검색해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